연합이 남부 지역의 대규모 쇼핑몰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버나비 RCMP는 13일 오후 8시 35분 마컷 크라싱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총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또 경찰은 다른 두 사람도 총상을 입었다고 확인해주며 이들은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버나비 RCMP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 합동수사대 IT의 수사지휘관을 넘기고 함께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합동수사대의 프랭크 정 언론 담당 경사는 14일 오전 11시에 버나비 RCMP 본부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갖고 희생자는 23세의 제스켜 탈컨라고 신원을 확인해줬습니다. 다른 두 명의 부상자는 20대의 남성과 여성으로 이들도 총격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희생자는 번 로드와 머린 웨이에 인접한 캡터스 클럽 식당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4월 17일에 밴쿠버 다운타운의 콜하버 지역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난 이후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범죄 조직 간 죽고 죽이는 치킨 게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 간 전쟁으로 버나비와 코퀴틀람, 랭리 등에서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과 공원이나 체육시설 심지어 밴쿠버 국제공항 탑승 건물 밖에서까지 총질을 해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버나비의 13번 에비뉴와 6번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에서는 무고한 시민이 유탄에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 13일 낮에는 BC 주의 주요 경찰기관의 기관장이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과 모여 범죄 조직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합동 전략을 짜기도 했었습니다. BC 특별합동수사대 주관으로 열린 이 모임에서 실시간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할 지역을 초월한 공조수사 등에 대한 협조를 다짐했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수상한 일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모색했었습니다.